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에어캡 사용 용도가 어떤 건 너무 쪼이고, 어떤 거는 너무 헐렁해요. 착용감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게 밀착되는 착용감은 좋으면서 머리를 너무 쪼이거나 하지는 않는 그런 제품을 원하시는 거죠. 밀착성은 좋고 너무 쪼이지는 않는 너무 막 느슨한 거는 싫다는 말씀이시죠? 그저 이렇게 잔머리 막 삐져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희 샘플들 씌워드리면서 어떤지 느낌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닐은 고객님한테는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제품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아까 그 비닐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비닐이에요. 네. 이렇게 밴드 부분도 훨씬 널찍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아까 거보다는 여기에 착용감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걸로 씌워드릴게요. 이건 좀 어떠세요? 네. 네. 아, 아까 거보다는 조금 편하고. 밴드 부분은요? 여기 밴드. 아, 여기가. 정수리 머리통 부분은 어떠세요? 네. 아, 받쳐주는 느낌도 더 좋고. 그러면 비닐보다는 확실히 더 이게 편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프진 않으세요? 아, 요 밴드. 아. 여기 부분이 좀 많이 조이거나 하진 않으시고요. 그럼 밴드는 요 밴드가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확실히 밴드는 널찍하게 들어가야겠네요. 널찍하게. 네, 확실히 널찍하게 들어가는 편이 편하기는 해요. 뭐 다른 특이한 점은 없으세요? 예. 아, 요 뒷부분? 뒤통수 끝부분이요. 요 부분이 많이 불편하세요? 어떻게 불편하세요? 손가락으로만
만지고 있는 부분이요. 여기. 아, 여기가 불편하시구나.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이 머리카락이 삐져나오거나 하진 않으셨거든요. 네, 머리카락은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느낌이 그러신 것 같아요. 뭔가 붕뜬 느낌 들면은 계속 신경 쓰이니까. 알겠습니다. 요 제품은 뒤통수 아랫부분이 붕뜬 느낌. 그러면 고객님 혹시 이 부분이 많이 조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네. 그건 아니고 좀 너무 널널한 느낌은 안 들게요. 하신 부분을 토대로 조금 보완이 된 다른 제품 보여드릴게요. 네.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만져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촉감부터가 살짝 뻣뻣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한번 만져보세요. 네, 만져보세요. 부드럽죠? 이게 훨씬 소프트하실 거예요, 착용감이. 네. 근데 아까 고객님이 이제 뒤통수 아랫부분이 너무 얼렁하다고 하셨는데 요 정도 밴드면 잡아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럼 일단 씌워드릴게요. 있어가지고 살짝 띄워드리는 게 좋겠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네. 아, 그래요? 밴드가 여기 훨씬 편하세요? 여기 한번 코팅돼 있는 밴드긴 한데. 그러시구나. 밴드가 요게 훨씬 편하시고. 그러면 아까 불편하셨던 뒤통수 아랫부분은 어떠세요? 여기요. 네. 여기요. 네네. 아, 이건 너무 조여요. 많이 아프세요? 많이는 아니고. 그러면은 우선 제가 간단한 밴드 테스트 한 번만 할게요. 네, 요 밴드가 편하다고 하셨으니까 잠깐만 테스트 좀만 할게요. 제가 요거를 귀에 있는 부분을 들어 올렸다 내릴 거거든요. 네, 그때 느낌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들어 올렸다 덮었다 했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네, 여기 네, 귀 부분이요. 아, 여러 번 반복하니까 좀 따가우셨어요? 따가우셨고. 좀 많이 따가웠어요. 그러면 밴드도 약간 교체가 필요하겠네요. 요게 편하다고는 하셨는데 뭔가 그 코팅을 다른 걸로 약간 변경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따갑다고 하시니까 많이 따갑다. 안에 밴드는
지금 세 개 보여드렸는데, 세 가지 제품 중에서는 그래도 요게 가장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물론 요거는 요 뒤통수 아랫부분 여기가 좀 심하게 조인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안 맞고, 그러면 이번에 테스트 해드릴 거는 저희가 이번에 부분이 제일 편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씌워드릴게요. 아마 이게 제일 부드러운 느낌이 드시긴 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밴드가 아깝게 더 편하세요. 이거 밴드 편하지 않으세요? 할 텐데 고객님한테는 조금 안 맞으시나 보네. 네, 아무래도 이게 제일 단가도 세고 부드럽기도 제일 부드러울 거거든요. 밴드 자체가 고급형이라서. 근데 아깝게 더 편하다는 말씀이시죠? 편해요. 지금까지 썼던 것 중에 제일 편하세요. 아, 그래요. 딱 맞아요. 요게 제가 지금 살짝 들었는데 느낌이 어때요? 쓰시고. 그럼 제가 여기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네. 어떤지 한번 보세요.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느낌 없으시고. 그러면 요 아랫부분이 조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게 조이지도 않고 또 헐렁거려가지고 붕 뜬 느낌도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시구나. 그럼 요 밴드는 방금 전에 썼던 게
조심 나으시고. 늘려서 쭉 잡아당겨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하면은. 밴드가 되게 좋은 건데. 아무튼 이게 불편하신 거고 밴드가. 쪼이지도 않고 붕 뜬 느낌도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품으로 제가 밴드를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비닐은 어떤 게 제일 괜찮으셨어요? 딱히 상관이 없으신가요? 요 비닐은? 네. 아, 비닐도 요게 제일 괜찮으시고. 쓰고 계셔도 밴드 부분만 빼면은 별로 불편한 게 없으시겠죠? 네. 않으시고. 아, 그러면 요 제품은 다 괜찮으신데 요 밴드만 불편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벗겨드릴게요. 많으셨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있을 때, 제품이 가장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고객님한테. 네. 근데 이제 밴드가 좀 요거는 불편하신 거잖아요. 감싸고 있는 비닐도 괜찮으시고, 밴드가 들어갈 거예요. 아까 요 밴드가 가장 편하다고 하셨죠? 요 밴드로 들어갈 거고, 근데 사실 가격으로 따지면은 요 밴드는 살짝 저가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한데, 근데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로 밴드만 교체를 해드릴게요. 고객님, 요 비닐 문양이나 모양도 변경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마음에 드시는 뭐 캐릭터라든지 글씨라든지 다 넣으실 수 있어요. 네. 뭐 그냥 있긴 한데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네. 5,000원만 추가하시면 돼요. 네. 변경해 드릴까요? 이왕이면은 주문 제작까지 하시는데 여기다가 특별한 뭐 문구나 그림 같은 거 넣으시면은 뭔가 더 의미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왕이 하시는 건 요 패턴에다가 요 위에 글씨로 미니 유짱 새겨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테스트 해보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고, 제작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실 거예요. 받으셔도 괜찮긴 한데 직접 한번 가게에서 써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한데 로 나오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시간은 12시 넘어서 오후에는 아마 도착해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예쁘게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에어캡 최선을 다해서 제작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 일주일 뒤에 하겠습니다. 예쁘게 만들어.